Our own game. 리브 샌드박스 박싱데이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나온 리브 샌드박스를 위한 힘찬 응원 영상들 모두 확인하셨죠? 이곳 부산 e스포츠 경기장에 오늘 리브 샌드박스를 응원하기 위해서 특별한 게스트들이 왔다고 합니다. 그 게스트분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GC 부산 샌드박스, 지금부터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나와주세요. 네, 리브 샌드박스의 아마추어 선수단은 GC 부산의 후원을 받아서 GC 부산 샌드박스로 아마추어 리그에 출전하고 있는데요. LCK 아카데미 시리즈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에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부산 대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 SBS 롤더넥스트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GC 부산 샌드박스. 아, 이렇게 우리 GC 부산 선수들이 모처럼 이곳까지 왔는데 몇 마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팬분들께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후! 좋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 옆에 있는 선수부터 팬분들께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GC 부산 리브 샌드박스의 탑을 맡고 있는 따혁 안민혁이라고 합니다. 네, 따혁 선수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자기소개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GC 부산 리브 샌드박스의 미드라이너를 맡고 있는 윈터 문정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GC 부산 리브 샌드박스의 정글을 맡고 있는 커리지 전현민입니다. 네, 레이브 선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GC 부산 리브 샌드박스의 원거리 딜러를 맡고 있는 레이브 김주비입니다. 네, 제 옆에서 따혁 선수가 굉장히 한바구음을 짓고 계셨는데 오늘 이곳에 온 소감 어떠신가요? 엄청 좀 뜻깊은 순간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도 조금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낯설긴 하지만 엄청 영광인 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이 계속해서 박수로 격려해주고 계신 모습이 너무나도 좋은데요. 그리고 우리 윈터 선수께도 좀 여쭤볼게요. 리즈 샌드박스 형들을 보면 평소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해요. 그냥 봐도 엄청 존경스럽고 형들이 다 멋있게 보여서 특히 클로저 선수 엄청 멋있어 보입니다. 역시 클로저 선수를 꼽아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클로저 선수에게 한마디 해볼까요? 클로저 형이라고 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클로저 형, 저도 형 같은 선수가 되고 싶고 엄청 잘해지고 싶습니다.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커리즈 선수가 그러면 GC 부산만의 매력이 뭔지 어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요? 네. GC 부산만의 매력은 이제 리브 샌드박스 선수들의 이제 사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진짜 큰 매력이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레이브 선수가 팬분들께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오늘 전할 수 있을까요? 너무 지금 팬분들이 많이 보고 계셔서 설레죠? 네. 우리 응원해달라고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응원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GC부산도 함께 오늘 리브 샌드박스 박싱데이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셨는데요. 정말 리즈 샌드박스 선수들과 GC부산 선수들이 함께 플레이하는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GC부산도 여러분 많은 많은 관심과 응원,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GC부산 선수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선수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자,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토크를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 발걸음해주신 또 한 명의 특별한 게스트를 더 소개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바로 부산하면 생각나는 팀입니다. 부산? 맞아요. 롯데 자이언츠의 투수 김원중 선수가 오늘 부산 e스포츠 경기장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김원중 선수 나와주세요. 와, 정말 오늘 리브 샌드박스 박싱데이에 김원중 선수가 이렇게 직접 발걸음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팬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계실지 저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또 게임도 좋아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깜짝 놀랐고요. 친구들이 다 어리다 보니까 또 얘기하는데 너무 순수하더라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김원중 선수도 평소에는 멋진 플레이를 주고 계시지만 오늘만큼은 또 리브 샌박의 팬으로 참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평소에 LCK도 많이 보시고 롤도 직접 즐겨 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티어를 여쭤봐도 될까요? 저 실례인가요? 말해야 되나요? 비밀로 네. 하셔도 아니요 비밀 괜찮아요. 어차피 뭐 비밀은 없고 이제 승리 보상이 나오잖아요. 그 네. 시즌 종료할 때 골드의 보상이 나오는데 그때 열심히 달려서 골드를 만들어 놓고 이제 제 마음대로 게임하는 편입니다. 그 뒤에 아 예. 기본이 골드로 그냥 일단 실버에 깔아놓고. 있다가 아. 예 골드 올라갈 때 되면 골드 올라가서 시즌을 마치고 다시 내려오는 걸로. 굉장히 반갑네요, 김원중 선수. 개인적으로 네, 친근한 마음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또 혹시 주 라인은 어디로 가세요? 저는 네. 전 라인을 다 갑니다. 진짜요? 상관없음 눌러놓고 아무데나 가는 편인데 예, 하고 싶은 플레이를 열심히 협곡해서 플레이를 하는 중입니다. 그럼 혹시 요즘 미는 챔프도 있어요? 이제 제가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할 때는 정글 가서 예, 그레이브즈하고 신짜오 니달리 뭐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네. 거기서 야스오를 좀 좋아해가지고. 야스오. 예. 네. 야스오를 협곡해서 즐기는 편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야스오를 좋아하시는 김원중 선수 또 진짜 잘 어울리세요. 네. 약간 칼챔이라고 하죠. 네. 약간 저는 암살자 이런 거 뒤에 가서 이제 누구 죽이고 다시 살아나오는 이런 챔프를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리브 샌드박스에서도 특별히 또 응원하는 선수가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 여기 오신 이유기도 하잖아요. 어떤 선수를 또 좋아하시나요? 아까 여기 미드를 가시는 클로저님을 이제 예전부터 T1에 계실 때부터 저는 봤거든요. 일단 너무 매드부비도 많으시고 이렇게 찾다 보면은 항상 나오셔서 봤는데 이렇게 또 좋은 자리에서 좋은 행사로 또 의미 있게 제가 여기 참석하게 돼서 너무 영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김원중 선수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클로저 선수가 김원중 선수 옆으로 무대 위로 한번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마스크 벗어야 돼. 네, 이렇게 해서 김원중 선수와 클로저 선수가 무대 위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두 분 먼저 인사 한번 나눠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원중입니다. 예. 클로저. 아니 김원중 선수가 평소에 정말 클로저 선수 팬이라고 하더라고요. 클로저 선수 알고 계셨나요? 몰랐는데 팬이라고 하시니까 되게 떨리고 영광이네요.
클로저 선수도 이제 가장 좋아하는 야구 선수가 혹시? 예? 답장은 아니신 거예요? 아, 좋습니다. 이렇게 서로 응원해 주시고 계시는 두 선수인데요. 바로 저희가 유니폼 교환식을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네. 김원중 선수의 유니폼과 클로저 선수의 유니폼을 지금 서로 맞교환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김원중 선수의 번호와 클로저 선수의 번호를 각각 유니폼에 적어주셨는데요. 34번과 9번입니다. 저 사실 고백할 게 있는데요. 클로저 선수. 예. 제 등번호 보이시나요? 네. 저도 34번으로 맞췄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소감 들어볼게요. 어때요? 김원중 선수, 클로저 선수 직접 만났는데 어떤 기분이신가요? 이제 TV에서만 보면 항상 상처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더해돼 보이시고 이렇게 했는데 와서 보니까 뭔가 좀 더 새롭고 저 또한 진짜 맨날 컴퓨터에서만 이렇게 보는 실존 인물을 직접 만나서 너무 신기하고 네,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지금. 네, 마지막으로 응원의 메시지 한번 남겨주시죠. 이렇게 부산을 또 연고로 저도 활동을 하고 있고 아마 샌드박스 게이밍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더 열심히 노력할 테니 샌드박스 게이밍 클로저 선수도 또 잘 하셔서 저희가 또 좀 높은 곳에서 같이 다시 이런 자리에 와서 팬분들 앞에 다시 같이 설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클로저 선수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김은중 선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같이 화이팅해서 높은 곳에서 팬분들이랑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함께 해주신 김원중 선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2부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수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리브 샌드박스 7분의 선수분들을 다시 한번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박수 부탁드릴게요. 정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팬분들과 소통하는 2부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7분, 현장에 계신 팬분들 얼굴 다 확인해 주셨나요? 한번 쭉 둘러보시죠. 네, 아이컨택도 해주시고요. 또 팬분들께서 반갑게 인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곳 부산 e스포츠 경기장에 찾아와 주신 우리 정말 고마운 팬분들이 사전에 선수분들을 위한 또 선수분들에게 궁금한 질문들을 다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에 대해서 각각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도브 선수께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도브 선수 질문 다 받으셨죠? 네. 혹시 지금 받으신 질문들 중에 정말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 여기서 좀 기억에 남았던 질문을 하나 꼽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제가 질문지를 다 봤는데 이 중에서 이제 대구에서 오신 최인구님께서 저한테 이제 탑라인에서 만나게 될 도란 선수를 상대로 각오 한마디 해달라고 하셨는데 뭐 제가 응원이 아니라 메시지를 하나 이제 남기고자 합니다. 도란 선수에게. 네. 좋습니다. 이거를 지금 보고 있을진 모르겠지만 현준아 내가 올 시즌 이번 22시즌 죽여줄 테니까 기대하고 있고 한번 보자고. 정말 도란 선수와 도부 선수의 친분이 느껴지는 무서운 한마디였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채팅창에서도 뜨거운 반응인데요. 지금 이렇게 도브 선수가 뽑아주신 우리 질문자님께는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도브 선수의 사인이 담긴 인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선수분들이 한 분씩 질문을 뽑아주실 텐데요. 우리 하울링 선수는 어떤 질문을 좀 보고 계신가요? 일산에서 오신 이윤선님의 올해 콜업된 이후에 형들과 함께 지내다가 새로 친구와 동생이 합류하게 되었는데 느낌이 어떠신가요? 또 팬분들에게 어떤 선수로 기억에 남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네. 합류 느낌 어떠신가요? 좀 다들 이렇게 리빌딩 돼가지고 새로운 멤버들이 와가지고 아까 우리 팀의 얼굴 마담 여기 재현이 형부터 해서 다들 거의 뭐 연예인 뺨치는 외모가 아닌가 하는 좀 더 영한 느낌의 좀 분위기도 화기애애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좀 친근하면서도 LCK에서 좀 더 성장해서 주전으로 나가서 잘하는 탑라이너로 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또 카메라 감독님께서 굉장히 인상적인 응원 메시지를 잡아주셨었는데 탑을 보러 왔다고 우리 도브 선수와 하울링 선수를 응원하면서 다른 탑이 그냥 탑이라면 너넨 TOP야.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질문자 채택되신 분께도 하울링 선수의 사인 인형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크로커 선수도 질문을 고르셨을까요? 한번 읽어주시죠. 저는 서울에서 오신 구상아님이 이제 2021년 루키 오브 더 이어 먼저 축하드린다고 프로게이머로서 그리고 차세대 정글러 유망주로서 여기서 동범쿤의 앞으로의 목표와 꿈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2021년이 저한테는 가장 경험도 쌓고 이제 좀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많이 됐던 것 같아서 제가 경험을 많이 쌓았던 걸 토대로 저희 팀한테 최대한 나눠줘서 저희 팀의 성적을 내는 게 제 목표고 꿈입니다. 또 우리 잠깐 크로커 선수 저것도 지금 궁금한데요? 강타 잘 쓴다고 어떻게 1년이 닿는다면 저랑 강타 싸움 하시죠. 오 팬분 네 좋습니다. 자, 또 크로커 선수의 사인 인형이 담긴 선물도 질문자님께 저희들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클로저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떤 질문 고르셨어요? 네, 울산에서 오신 정원성님께서 이렐리아를 잘 쓰셔서 평소 좋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예술적으로 쓸 수 있나요? 네. 이렐리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소에도 많이 하면 늘 는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제가 작년 T1에 있으면서 엘림 선수가 이렐리아를 많이 했는데 그 선수는 많이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재능의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전이 담긴 답변이었어요. 그러게요. 이렐리아를 저도 예술적으로 쓰고 싶었는데 안 되겠네요. 많이 해도 안 된다니. 네. 클로저 선수 답변 감사드리고요. 역시 클로저 선수의 사인이 담긴 인형을 선물로 전달해 드리면서 이번엔 MB 선수께 한번 들어볼게요. 질문 고르셨어요? 네. 저는 사는 곳은 대구지만 대학교는 부산이신 최민영 님의 질문을 뽑았는데요. 1군 무대에 서게 된 기분과 각오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았어서 이 질문을 뽑은 이유가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았어서 대표적으로 이분을 뽑게 되었는데 1군 무대가 처음이지만
되게 기분은 엄청 설레고요. 작년에 합을 맞춰왔던 카엘 선수랑 함께 오니까 좀 걱정이 덜한 것도 있고,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진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 정말 MB 선수의 활약이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카일 선수가 뽑은 질문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창원에서 오신 정유정님의 질문인데, 서포 픽 중에 가장 잘할 수 있다 혹은 애정하는 챔피언이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다는 챔피언은 레오나인 것 같아요. 레오나로 스킬 약간 분배 이런 게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저요. 오, 정말 레오나로도 앞으로 계속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라면서, 혹시 카일 선수에게 질문해주신 질문자님 지금 현장에 계실까요? 손을 들어봐 주실 수 있나요? 저기 끝에 계신 분 아닌가요? 아우, 네, 저기 있다. 네, 카일 선수가 또 레오나를 뽑아주셨습니다. 저희 사인이 담긴 인형을 선물로 드릴게요. 이따 꼭 받아가세요. 네. 자, 이제 아이스 선수, 고심이 많으신 표정인데 되게 좋은 질문이 많았어요. 어떤 질문 고르셨어요? 저는 부산에서 오신 문준호 님께서 다이아 승급전 중인데 바텀이 안 싸우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다이아에서 많이 게임을 해봤는데 다이아는 지기만 해도 싸우는 것 같아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진짜 정답이다. 저는 뭐 계속 싸울 수밖에 없겠네요. 네, 무조건 잘해야 바텀이 안 싸울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현장에 계신 관객분들께서 사전에 질문을 다 해주신 내용인데, 혹시 내가 질문자로 채택이 됐다 하시는 분들 마지막으로 손 들어보실까요? 자, 우리 7분이 나와야 되거든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7분이 다들 계신 것 같아요. 이 분들께는 우리 선수들의 사인이 담긴 인형을 드릴 예정이고요. 16층 입구 옆에 있는 카페테리아 공간에서 드릴 예정이니까 잊지 말고 방송 끝난 후에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여기서 선물이 끝일 리가 없죠. 저희가 계속해서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방금 전에 선수들께 한 질문 외에도 저희가 현장에 계신 분들께 다른 걸 또 여쭤봤어요. 바로 박싱데이에 꼭 참석해야 하는 이유를 저희가 사전에 여쭤봤는데, 선수들이 가장 와닿았던 그 이유들을 선정해서 또 역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요, 선수들이 직접 가져온 애장품을 이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애장품은 다 달라요. 어떤 애장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다들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어떤 애장품인지 또 어떤 사연이 있는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브 선수가 꼽은 이유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도브 선수 혹시 확인을 다 하셨나요? 아, 네. 네. 어떤 분을 채택을 하시겠어요? 이제 부산 이제 연제구에서 오신 김용준님인데, 이제 여기에 써져 있는 게 도부 선수 배틀 코믹스 때부터 팬이었는데 부산에 거주해서 LCK 경기장에는 가지 못했지만 이번 기회에는 꼭 잡고 싶네요 라는 건데,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배틀 코믹스 때부터 팬이라는 점인데, 이제 아무래도 2부는 좀 1부에 비해 이제 팬들 수가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고 이제 관심 같은 게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어서 기억에 잘 안 남았을 텐데, 이때부터 저를 기억을 해준다는 점이 저는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분을 뽑게 됐습니다. 아, 사실 이분을 뽑으신 이유가 따로 또 있으실 것 같은데, 도브 선수가 준비한 애정품이 그 아이러브미 샘박 시절 화보 포스터라고요. 그거 모델급 역대급 포스터 아닌가요? 그게 네, 잘 나오긴 했는데 예, 잘 나왔습니다. 좀 역대급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이 애장품을 이유를 또 적어주신 팬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로커 선수가 준비한 애장품 라이온 슬리퍼라고 되어 있는데, 어, 라이온 슬리퍼는 왜 라이온 슬리퍼죠? 제가 평소에 연습실에서 슬리퍼를 많이 신고 다니는데 슬리퍼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애장품이라길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어, 혹시 연습실에서 그 악어 슬리퍼만 신고 다니셔서 라이언이 이제 필요가 없어져서 주시는 건 아니죠? 아,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아, 네. 네, 라이언도 라이언만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더 준비해봤습니다. 어, 좋습니다. 크로커 선수 그거 슬리퍼 새 거예요? 네. 자, 그럼 이 라이언 슬리퍼를 받게 되실 팬분 한번 어떤 이유를 적어주신 팬분인지 소개해 주시죠. 경상북도 영천시에서 오신 김예진 님이신데 여기에 제가 센박을 정말 좋아합니다. 21시즌 당시 잠시 1등 했을 때도 진짜 막 엄청 환호했어요. 그리고 빨간 센박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이거 보고 나서 저도 1등 했을 때가 막 가요가 새롭기도 했었어가지고 그 생각이 나서 조금 네 기분이 좋아서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it's me 팬분께서 카메라에 잡히신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시네요 크로커 선수. 아, 네. 네, 이분께 라이언 슬리퍼를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하울링 선수의 애장품도 저희가 먼저 좀 공개를 해볼게요. 너디 티셔츠? 이 티셔츠는 뭔가요? 이번에 저희 센박하고 후원사가 돼가지고 널디 옷을 되게 많이 챙겨 입는데요. 그 실생활 속에서도 다른 선수들하고도 되게 자주 입고 해가지고 되게 핏도 이쁘고 좀 편한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이 셔츠를 선물해줄 팬분 혹시 고르셨나요? 경남 김해에서 오신 박선영님. 이번에 선수들 만나보고 에너지 충전해서 내년 시즌 열심히 응원하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혹시 선영님 지금 자리에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자, 이번에는 클로저 선수가 키보드를 준비했다고 하십니다. 이거 진짜 팬분들의 반응이 가장 뜨거운데요. 이거 어떤 키보드죠? 키보드. 네, 제가 쓰는 키보드고 네 사인도 네 해놔가지고 네 사주시면 잘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키보드의 주인 한번 발표해 주시죠. 부산에서 오신 김채정님께서 대부분의 행사들이 서울에서 주로 이루어져 저처럼 부산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벤트 현장 참여하기에 동거 시간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샌드박스는 부산시에서 행사를 진행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거의 유일하게 갈 수 있는 e스포츠 행사이기 때문에 꼭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클로저 선수님을 작년 서머 때부터 쭉 보았으며 응원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선수님의 실물 영접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리브 샌드박스 2022년 화이팅! 와, 정말 키보드가 최고가 애장품이었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로저 선수의 사연도 살펴봤고요. 이번에 카일 선수가 인형을 준비하셨는데 티모 인형 맞아요? 네. 그 티모가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사전에 살짝 보기로는 좀 꼬질꼬질. 왜 그런 거죠? 제가 네. 인형을 좀 많이 좋아하는데 네, 귀한 거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카일 선수의 손때가 묻은 티모 인형. 좋습니다. 어떤 질문자님 선택해 주셨나요? 일산에서 오신 이윤선님이고요. MB카일 선수님들 영입 공개되던 날에 마지막에 짧게 박싱데이 이미지 떴을 때부터 오늘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신청글 올라온 지 10초 만에 알았는데 질문 생각하느라 신청은 늦었네요. 그리고 일요일에 아르바이트까지 빼고 참석했다는 게 좀 많이 와닿아가지고 네, 모르게 되었습니다. 좋아요. 오늘 또 이 자리에 아르바이트까지 빼고 오셨는데 어디 계실까요?
네. 지금 잠시 후 또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화이팅이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우리 또 엠비카엘 네, 선수를 응원해 주시는 우리 팬분이었고요. 자, 이번에 엠비 선수는 이거 현재 품절된 건데 럭스 피규어를 준비하셨다고요? 이거 초창기에 책상에 두려고 샀던 피규어인데 지금 품절이라서 거의 뭐 재테크 아닌가요? 좀 얻기 힘든 피규어라서 잘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산에서 오신 이희원님 이유를 골라봤는데요. MB 선수 카엘 선수의 1군 데뷔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꼭 현장에서 축하해주고 싶어요. 고른 이유는 저랑 카엘 선수가 그리고 저랑 많이 작년에 이야기하면서 1군에서 꼭 뛰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었는데 오랫동안 기다려왔다고 적어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뽑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피규어 너무 탐나는데요. 우리 질문자님도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스 선수가 고른 질문도 정말 궁금한데요. 질문 먼저 한번 골라주실까요? 저는 부산에서 오신 이효영님이 부산이 연고지이기도 하고 이번 년 리브 샌드박스를 응원해 오면서 1년을 보냈기 때문에 출정식도 1년을 시작하는 마음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아이스 선수가 준비한 선물은 티버 머그컵이라고 하는데 이거 데코용으로 거의 쓰셨던 거죠? 네, 잘 쓰지는 않았는데 네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하게 됐어요. 감사드립니다. 티버 머그컵 거의 쓰지 않았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오히려 쓴 걸 더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이스가 드리는 아아용 티버 머그컵을 마지막으로 또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뽑히지 못하신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아직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저희가 특별한 이벤트를 더 준비를 했거든요. 바로 이번에는 이 유니폼이 너무 예쁜데 리브 샌박의 유니폼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시간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냥 유니폼 아니고요. 선수분들이 직접 사인을 하신 사인 유니폼을 드린다고 합니다. 이번 선물은 추첨통으로 운을 시험해보려고 하는데요. 선수분들께서 행운의 추첨번호를 뽑아서 그 팬분께는 사인 유니폼을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7분을 추첨을 해서 저희가 사인 유니폼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추첨통 앞으로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저희가 행운의 통이 제 옆으로 왔는데 선수분들께서 쭉 한번 뽑아주실까요? 네, 도부 선수부터. 네, 그리고 하울링 선수. 과연 어떤 7분께서 나오실지 궁금합니다. 크로커 선수도 뽑아주시고요. 자, 클로저 선수, 우리 카일 선수, 엠비 선수와 아이스 선수까지 이렇게 해서 7분이 모두 뽑히셨습니다. 지금 다들 몰래 확인하고 계신데 자, 우리 빠르게 도부 선수부터 쭉쭉 행운의 번호를 공개해볼까요? 자, 불러주시죠. B26 좌석. 네, 축하드립니다. 좌석 번호고요. 자, 하울링 선수도 불러주세요. BF19 좌석. BF19 좌석이라고 하시네요. 네, 크로커 선수. D-4. D-4. 네, BD4. BD4 좌석 번호고요. 그리고 클로저 선수의 번호는 BF6. BF6.
네, 카일 선수는요? AB11이요. AB11 축하드립니다. 또 MB 선수는요? A-C-9. AC9번. 마지막으로 아이스 선수 행운의 사인 유니폼은? B24요. B24 이렇게 7분께 행운의 사인 유니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네, 유니폼 또한 이 전 선물들과 같이 16층 입구 옆에 있는 카페테리아 공간에서 드릴 예정이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가 오늘 정말 정말 선물을 많이 준비했어요. 이제 마지막 이벤트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모두 이제 선수분들과 함께 롤을 정말 사랑하는 분들일 텐데 제가 이 선물이 개인적으로 탐나더라고요. 정말 이것만은 놓치고 싶지 않은 선물, 랭크를 쭉쭉 올라가기 위한 선수들의 기운이 담긴 승급 마우스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선물인 만큼 저희가 특별한 방식으로 뽑아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모두 입장하실 때 받았던 치어풀 종이 있죠? 그 치어풀 종이를 지금 머리 위로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된 치어풀이고요. 우리 선수분들께서 직접 일어나셔서 이동하시면서 치어풀들을 확인하고 뽑아주시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치어풀을 한번 뽑아볼게요. 우리 선수들 한번 둘러봐주세요.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어떤 치어풀이 내 마음에 쏙 드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머, 능력자분들도 있어요. 와, 정말 많은 치어풀 메시지를 적어주고 계신데요. 우리 현장에 와주신 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선수분들이 꼼꼼하게 치어풀 메시지를 확인해주고 계시고요. 오늘 7분을 추첨을 해서 승급 마우스를 선물로 드리는 마지막 이벤트입니다. 와... 자, 우리 선수분들 지금 모니터에서도 치어풀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뭐 상남자 도브 화이팅, 네, 새최정 크로코, 오우, 네, 클로저 1대 15층 고고. 자, 고르신 분은 지금 착석해 주시면 돼요. 우리 선수분들 나는 마음에 딱 꽂혔다 하는 게 있으면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고요. 지금 MB 선수는 아직 고민을 하고 계신데 자, 천천히 찾아주시면 돼요. 고민이 깊죠? 골랐어요? 자, 이제 승급 마우스를 받으실 우리 치어풀의 주인공들을 한분한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브 선수부터 원하는 치어풀 메시지 어떤 거 혹시 확인하셨을까요? 저 이쪽 분에 계신 도위안 하우라고 그림 그려주신 분 계시거든요. 맞아요. 정말 능력자시다. 저 포즈가 또 제가 그 21 시즌에 KT 있었을 때 또 했던 포즈 중 하나인데 딱 저까지 디테일 살려주셔갖고 그림 그려주신 게 너무 마음에 들었네요. 도보 선수 그러면 우리 팬분을 위해서 한번 포즈 취해 주시죠. 네? 포즈. 포즈요? 네. 도구 선수 감사드리고요. 우리 팬분께 승급 마우스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하울링 선수 어떤 치어풀 메시지 고르셨어요? 저기 위에 계신 하울링이라고 써있는 네, 분 이름이 되게 크게 보여가지고 뽑게 됐습니다. 늑대 멍멍짱 하울링 파이팅!
롤 닉네임인데 그 알아봐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꼭 다이아 마스터 챌린지까지 쭉쭉 승급 아웃으로 찍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크로커 선수, 정말 많은 치어풀이 있었는데 고민하셨을 네. 것 같아요. 네, 고르는데 조금 힘들었는데 네, 골랐습니다. 어떤 거죠? 저기 보면은 크로커보다 강타 잘 써요 15층 고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티어가 어딘지 모르니까 마우스 드릴 테니까 승급하셔가지고 저랑 솔렛 만나서 강타 싸움 해봅시다. 와, 축하드립니다. 온몸으로 표현해주고 계신 우리 팬분. 오, 또 이렇게 나는 강팀만 응원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클로저 선수가 준비하고 있죠. 첫풀 어떤 거 고르셨어요? 저기 새채미 클로저 해가지고 딱 단어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제 꿈이기도 해서 뽑게 되었습니다. 오, 새채 이래 클로저 내년엔 새채미 드 가자. 축하드립니다. 승급 마우스 선물로 드릴게요. 자, MB 선수도 고르셨어요. 우리 마지막까지 고민 엄청 하셨는데 어떠세요? 사실 제가 처음에 마음에 드는 그 카드가 있었는데 아까 나와서 찾아보려니까 안 보여가지고 아까 화면에 잠깐 보인 엔카 화이팅 그분을 찾고 있었는데 어디 계시죠? 우리 엔카 화이팅. 오, 축하드립니다. 엔카 화이팅. 자, MB 카일 화이팅. 자, 이분께도 승급 마우스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우리 엔카 케미 기대해 주시면서 응원해 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 카일 선수는 어떤 팬분 거 뽑았어요? 저는 군대에서도 그 응원하신다는 분이 너무 눈에 띄어가지고 그걸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어디 계시죠? 이제 2월 입대 군대에서도 LSB 윈 좋습니다. 승급 마우스 무조건 느립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에 하트까지 보내주신 우리 팬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우스가 하나가 남았어요. 아이스 선수 치어풀 고르셨을까요? 네. 어떤 치어풀 고르셨나요? 두구두구두구. 저는 롤 잘하면 형이야 그런 글이 있었는데. 어디 계시죠? 네. 우리 롤 잘하는 형, 롤 잘하면 형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스 선수가 형인 거예요? 아이스 형이 승급 마우스를 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이렇게 해서 정말 팬분들과 함께하는 박싱데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슬슬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선수분들 아직 아쉬움이 많이 남으셨을 텐데 우리 도브 선수부터 팬분들께 한마디 남겨주실까요? 또 이제 이 시국에 이렇게 저희를 찾아뵈러 와주신 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시즌 준비 이제 시즌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또 저희가 좋은 결과 성과 내도록 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브 선수에게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하울링 선수의 끝 인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되게 멀리서 오신 분들도 많은데 이 막 위에 서울하고 일산 같은 곳에서 부산까지 보러 오신 분들 정말 고생하셨고 감사드리고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멀리서 온 팬분들도 챙기는 하울링 선수였고요. 크로커 선수도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희 팀에 좀 많은 변화가 있었기도 했고 그리고 롤에서도 좀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 같은데 그거에도 다 저희 팀이 잘 적응해서 성적 낼 수 있도록 꼭 열심히 할 테니까 계속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ut 크로커 선수의 또 많은 응원을 계속해서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클로저 선수도 한마디 해볼까요? 이번 기회로 제 팬분들 보게 돼서 어이구 너무 어머, 네, 클로저 네. 이름이 바닥에 딱 붙었네. 네, 기쁘고요. 네 그리고 정말 제 팬분들 너무 아끼고 네, 쿨붕이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보러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팬분들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클로저 선수의 한마디였고요. 자, MB 선수도 우리 팬분들께 인사해주세요. 네, 여기 질문표에 거주 지역이 다 나와 있어서 정말 다들 멀리서 오신 분들도 있고 정말 이 정도로 멀리서 오신 진짜 찐팬들이구나 싶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많이 응원해주시면 꼭 보답할 수 있게 열심히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MB 선수 계속해서 좋은 모습 기대하겠고요. 우리 카일 선수도 한마디 부탁드려요. 먼 곳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이번 시즌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응원 열심히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우리 막내지만 무서운 경기력으로 보답할 카일 선수였고요. 오늘 또 최초 공개된 일곱 번째 멤버 아이스 선수도 앞으로의 포부와 함께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심각한데 항상 조심하시고 이번 시즌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이스 선수까지 우리 리브 샌드박스 7분의 팬분들에 대한 한마디를 쭉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리브 샌드박스 박싱데이 2부가 오늘 또 여기서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정말 저에게도 뜻깊은 시간이었고 우리 트위치 시청자분들 그리고 현장에 함께해 주신 팬분들 또 우리 7분의 선수분들까지 정말 모두에게 즐거운 추억 또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리브 샌드박스에게 또 누구에게나 다가올 새로운 2022년은 정말로 특별한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저 역시 LOL과 또 리브 샌드박스와 새로운 시작을 알린 날이라서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혁신하는 자만이 살아남게 된다는 2022년. 혁신에 대응하면 호랑이, 또 대응하지 못하면 고양이로 전락하는 내년 한 해라고 합니다. 리브 샌박은 고양이가 아닌 호랑이로 LCK, 나아가 롤드컵까지 모두 잡아먹는 산중지왕의 팀이 되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리브 샌드박스 박싱데이 2부 지금까지 진행의 광민선이었고요. 앞으로도 리브 샌박 여러분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